3 그리고 4주의 일진 4주 명리학 제82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2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2월 2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경인월 기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사주 명식은 어저께 무토일간이었고요. 오늘은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면서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겁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에 해당이 되고요. 기토는 음에 해당되는 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그 기질은 음에 해당되는 기질이 아니라 양에 해당되는 토라고 해서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강하고 크고 높고 멀고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토가 흙이 양의 기질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흙이 많이 쌓이면 높아질 것이고요. 흙이 옆으로 펼쳐지면 굉장히 넓어지겠죠. 그다음에 땅이 땅속 깊이 아주 심도가 깊을 수도 있죠. 높아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땅이 깊어진다라고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토는 고황토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높은 산이라든가 광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내지는 넓은 땅이기 때문에 무토는 왕했을 때 갑목으로서 소토하고 괴수라든가 병화로서 배합을 맞추는 것이 기본적인 무토의 배합법이다라고 보면 음토인 기토 같은 경우에는 작은 땅이면서 전원토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또 논밭과 같은 개념이고요. 좀더 작게는 정원 같은 개념, 좀더 작게는 분토라고 해서 여러분들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작은 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양토인 무토는 건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기토라고 하는 것도 뭐 갑목이라든가 괴수라든가 병화 같은 것으로서 배합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만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한 토죠. 그래서 후중하다라고 해요. 후중 두텁고 무거운 그러한 기질의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서 소토 소벽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지만 기토는 작은 흙이기 때문에 무작정 갑목 을목으로서 무작정 파헤치고 소토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갑목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특히 다음 달 묘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토는 이미 흙에 자 예를 들면 화분 속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다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목 보다는 병화라고 하는 것 내지는 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고요. 내지는 계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을 쓸 수도 있지만 자 무토 같은 것은 양토로서 굉장히 큰 땅이기 때문에 임수 같은 물이 들어와도 무토는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로서 보여요. 대해수와 같아가지고 큰 강호수와 같은 물이거든요. 작은 물이 아닌데 굉장히 큰 물이죠. 근데 무토는 광활하고 아주 높은 산이기 때문에 큰 물이 들어와도 뭐 크게 꿈쩍거릴 그럴 필요가 없지만 기토라고 하는 것은 텃밭 같은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한강이라든가 이런 데 뚝이 터져서 물이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있는 뭐예요? 밭이라든가 이런 거다 쑥대밭이 되죠. 그런 경우가 옛날에도 몇번 있었는데 특히 비 많이 올때툭 터지게 되면 주변에 있는 논밭 어떻게 됩니까? 물살에서 다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뭐 화는 뭐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물론 이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더 필요하겠지만 수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가급적이면 계수를 쓰는 것을 권장하고요. 제가 뭐 권장한다고 해서 뭐 계수가 없는데 어떻게 계수를 쓰겠습니까만은 그래서 계수를 쓰는 것이 더 좋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수를 쓰긴 쓰는데 그로 인한 폐해는 반드시라기보다는 좀 폐해가 있겠고 옷도 예를 들어서 뿌리가 튼튼한 임수가 천간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임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임수 자체가 굉장히 강한 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많을 때는 반드시 뭐예요? 무토가 같이 있어 주어서 저 임수를
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면, 밭이 있는데, 옆에 뭐예요? 큰 강이 하나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이 범람한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무토가 없다라고 하면, 기토는 뭐예요? 큰 물을 보게 되면, 임시를 보게 되면, 사수동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작은 논밭이 큰 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저 임수를 좀 절제시켜주고 제해주어야지만 기토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토 입장에서 계수는 편재가 되고 임수는 정재가 되니까 정재인 임수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꼭 육친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일간의 특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배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바지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양복이 좋은 사람이 있고, 또 후드티가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신발도 구두를 신는 사람이 어울리는 게 있고, 스님은 고무신이라든가 털신을 신는 것이 더 어울리겠죠. 스님들이 고급 구두를 신고 다니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그와 같습니다. 기토는 기토에 맞게 배합을 하는 것이고요. 무토는 무토에 맞게 배합을 하는 것이지, 돼지한테 진주 목걸이를 끼워준들, 그것이 뭐가 이렇게 좋겠습니까? 기토 입장에서 임수가 뭐예요? 정제이지만 기토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재성이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 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이 되겠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웬 복습이냐 하겠지만 벌써 인월이 된 지가 벌써 며칠이 지났죠.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 자, 일단은 봄, 초봄이 됩니다. 초봄, 초충이라고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왕절입니다. 자, 임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원래 동쪽은 모기 관장을 하는 그러한 구관 그리고 청룡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주관하는 그런 것이고요. 색깔은 청색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모강절이면서 진월 같은 경우에는 목보다는 일단 토가 왕한 토왕절로 보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진 안에는 계수라고 하는 것과 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을 암장되어 있죠.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건 지장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놓고 보게 되면 뭐예요? 을목, 계수, 그 다음에 무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토라고 하는 것은 계수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진토는 어떤 토? 습토가 되고요. 그 다음에 풀의 씨를 갖고 있죠. 을목이라고 하는. 그래서 진토는 뭐예요? 마른 흙이 아니고 물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무에 어떤 씨앗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미토라고 하는 것도 을목이 있긴 하지만 미토는 수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을목이 있다 하더라도 마른 땅에 해당이 돼서 을목이 생기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임묘진이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모강절이고 좀 세밀하게 봤을 때 임묘월은 목이 왕하지만 진월은 목의 기운을 갖고는 있다 하더라도 토가 왕하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직은 초봄이기 때문에 2월, 양력으로 한 2월 정도가 초춘이 되는데 아직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꽃샘추위가 아직 남아있는 뒤끝 장렬한 겨울에 그런 뒤끝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아직은 조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월에도 내복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 그래도 난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야외 활동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굳이 내복을 입을 필요가 없는데 옛날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도 마찬가지겠지만 매우 난방이 좀잘안돼 있고 그래서 내복을 예전에 특히 빨간 내복 같은 거 이렇게 많이 입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보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특히 2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내복을 옛날에 4월, 5월까지 입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제주도에서 했었는데 제주도에서 알게 된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추위를 제주도인데도 추위를 심각하게 타는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양반은 제주도에서 살면서도 5월까지 내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입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빠찌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뭔지 모르겠지만 빠찌가 내복을 빠찌라고 한다고 하는데 뭐
그쪽 사투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3월, 4월은 그래도 이제 한기가 이제 완전히 가신 걸로 볼수 있겠지만, 2월은 아직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어떻다 조우를 해야 된다. 조우를 할때 뭘로 한다? 정화보다는 병화를 가지고 조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인월에 태어났으면 목이 왕한 계절입니다. 그래서 무토도 마찬가지고 기토도 마찬가지고 인월에 태어났을 때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토가 동공하기 때문에 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장생처이긴 하지만 원체 목이 왕하기 때문에 토가 약간 허토가 될수 있다. 목극도 목에 피극을 받으면 허토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월은 아직 춥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약간 기토를 갖다가 생조 도와줘야 되고요. 인월은 아직 춥기 때문에 한기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기축토요. 토가 아니죠. 일단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이 화로서 토를 생조해 주죠. 화생토 해서 그다음에 인월의 차가운 한기를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평상적으로 봤으면 인월에 왜 화가 필요한지를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의 특수성을 가지고 그러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배합을 하고요. 수는 너무 많을 필요는 없고요. 지지로 자수라든가 해수 내지는 뭐 축중에 있는 계수라든가 진중에 있는 계수만 있다 하더라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토이기 때문에 물이 많을 필요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수가 투출하는 것까지는 뭐 백번 양보해서 이해를 한다 하지만 임수가 특히나 뿌리 있는 임수가 투출하는 것은 기토를 갖다가 뭐할수 있다? 사수 동류를 해서 기토가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온당치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리라면 인월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줘야 되고 지지로 수가 한점 정도 배합을 하게 되면 기토가 인월에 아주 좋은 옥토가 될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간은 음토인 기토가 되겠고요. 월령은 인월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음토인 기토가 양목인 임목을 받죠. 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극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목은 기토 입장에서 관성에 해당이 됩니다. 기토는 음토, 임목은 양목. 정의 관계죠. 정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양대양이 관계였기 때문에 평관격, 칠살격이었다고 하면 오늘 기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정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인월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토가 장생이라 하더라도 목이 좀 왕하면서 신약, 관, 왕한 그런 사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인월은 아직은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우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물론 병화죠. 병화 없을 땐 정화도 쓸수 있지만 공력의 차이가 정화하고 병화하고 공력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또한 가지 이것도 한번 자, 인 안에는 지장간이 무토, 병화, 그다음에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타 간지로 화가 없다 손치더라도 인 중에 있는 암장된 병화는 일단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는 갖고 있다? 내가 먹고 살뭐 요거는 가지고 있다. 기본은 내가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생각해 두시고 사주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년. 자, 신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금이 신은 하얀색이죠. 그 다음에 톤은 노란색 이렇게 되겠습니다. 색깔은 그렇게 보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토왕절에 아니죠. 모광절에 기토가 좀 허토 약한데 연지에서 이렇게 축토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고요. 또 신금이라고 하는 것 있다고 하면 뭐 토의 기운을 조금 설계해 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크게 뭐 해가 된다라고는 볼수 없겠지만 이렇게 경금이 투출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령 자체가 목이 왕에서 목이 토를 갖다가 극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 금은 토의 기운,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이죠. 얘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고요. 얘네는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뭐예요? 저쪽에서 얻어먹고 저쪽에서 뺨맞고 이런 것과 해당이 되죠. 어디 갔더니 나를 겁나게 해코지를 하는데 또 어디 갔더니 자꾸 나한테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자꾸 캐내간 그런 기분 나쁜 그런 형국이죠. 그래도 이 상태에서 축토를 받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어느 정도 근기는 있다라고 보고요. 또 인중의 병화로서 어떻게든 조우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됐는데 이렇게 경금, 신금이 투출하는 것은 좀 온당치 않은 그런 글자들이 되는데 오늘 일지에도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어저께 무자일, 오늘 기축일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기토라고 하는 것이 연해 일지에 축토 두 개를 봐서 일단 일간 자체는 근기는 가지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금, 신금, 신금까지는 모르겠지만 경금이 투출해서 이렇게 판을 깨는 것하고 같습니다. 이 인목을 갖다 깨버리고 그 다음에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 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상관이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이걸 상관 경관이라고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경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고 그 다음에 관을 잡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에 간목이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건 상관경관이 되지만 지지에 있는 인목을 천간에 있는 간목이 극해서 상관경관 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이놀의 기토는 아직은 이놀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이기 때문에 전월, 추월의 겨울의 향기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기토 자체가 모강절에 약간 허해 약해지기 때문에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뭐 축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기토가 뭐 완전히 허약하다 정도까지는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역시나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 금이 두개 이렇게 투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반드시 화가 살아나서 토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이 기토 일간이 세력이 있으니까 화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자 기토가 아무리 왕해도 겨울이라든가 이렇게 초춘에는 땅이 얼어 아직은 뭐예요? 해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아직 얼어 있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반드시 화는 있어줘야 되는데 인중에 있는 병화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뭐 화를 볼 필요가 있는데 화를 볼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병인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시 뭐 관성이 이렇게 생긴다 하더라도 축토가 벌써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능이 뭐 관성 두개 있는 것은 감당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두 개의 인목은 병화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고 병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금을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이 사주에 수가 없는데요. 자, 인월이기 때문에 축 중에 있는 개수, 신금, 개수 요 정도 두개 정도라도 그렇게 뭐 크게 부족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묘시도 화를 보긴 보는데 조후하는 용도에서는 정화는 병화에 비해서 공정은 좀 떨어지겠고요. 또 이렇게 뭐 목이 왕할 때 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벽갑에서 정화를 생조해주고 또 정화는 금을 좀 적절하게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금을 통제하는 것으로 볼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묘시보다는 병인시가 좀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무진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화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화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다시 그냥 겁재인 무토진토를 봐서 일간 자체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예요? 조우라고 하는 거 개념이 좀 필요한데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화가 살아나게 되면 일간이 너무 왕해지게 되고 화가 살아나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금의 기운을 또 너무 통제시켜 버리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대운을 봐야 돼요.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느냐, 여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목화운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는데 이런 경우 여자의 경우는 초년운세가 목화운이기 때문에 무진을 보는 것은 썩 좋지 않고요. 만약에 목화운을 봤다라고 하면 생시에서는 좀그 수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을해시라든가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을 때
때는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반드시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시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병인시 같은 것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임신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축도 두 개가 있어서 금의 뿌리가 되겠고요. 또 여기 신금이 있으면 이 금이 또 여기도 통근을 하게 되죠. 금이 굉장히 왕해지면서 임수가 뿌리가 튼튼해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토가 임수에 의해서 쓸려 내려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뭐 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임수보다는 계수를 이렇게 쓰는 것이 월등히 좋죠. 근데 남자인 경우에는 계유시가 좋지 않지만 여자인 경우에는 계유시를 써도 뭐 완전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운세 자체가 목화운으로 가기 때문에 화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계유시를 쓰지만, 만약에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저는 병인시 아니면 정묘시 아니면 기사시 정도 이렇게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